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자, 이분은, 미나의 남편이시죠. 요즘 텔레비전에 나와서 노래를 자주 부르더군요. 자, 오늘은 미나의 남편, 류 필립의 사주를 풀어볼게요. 자, 이분의 사주입니다. 이분은, 자, 여름에 이 여름 땅 2월이죠. 여름의 임수입니다. 그게 임수고요. 임수와 양의 관계죠. 자, 여름에 물은 쉽게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 신금이 와야 되죠. 그래야 금생수 마르지 않는 물이 되니까요. 대신 다른 말로 하면은 물을 못 들어오게 해서는 이 토가 들어오면 안 좋죠. 특히 큰요 산이 무토가 들어오면 더안 좋고요. 자, 이게 이 신금이 들어오고 금생수 해주는 신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물에 여름에 이 물의 일은 뭡니까? 그렇죠. 나무를 키우는 게 임무죠. 그래서 이 목이 들어올 때이 사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목을 키울 수 있는 여름에 물이 있으니까요. 물도 마르지 않는 그런 물입니다. 이 금생수 밑에 이것도 신금도 금생수 해주고요. 이게 임수와 신의 관계가 장생의 관계죠. 장생은 계속 생생 힘이 솟는다 말입니다. 물이 샘솟는다 말이죠. 자, 이번 사주에는 식상이 없어요. 식상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내 행동, 내 손발들이니까요. 식상이 없고 강과 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임수, 나는 양이고요. 나머지 강과 인이 음이죠. 그러니까 이딱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일에 묵묵히 잘한단 말입니다. 내 식상 뭐 상관이 만약에 들었다면은 하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런 내 원하는 대로 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식상이 없으니까, 시키면은 시킨 대로 잘하는 그런 간인상생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자, 대운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미월의 물은 쉽게 마르는데, 이 금이 왔어. 금생수 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이 금이 오면 좋고, 또이 수가 오도 좋죠. 이 말년에 수가 많이 옵니다. 이때 좋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갑이 왔어. 이 수의 역할은 나무를 키우는 게 목표니까, 내 식상, 이 식신, 이 갑이 오도 좋고요. 자, 을도 오도 좋겠죠. 그런데 이 토가 오면은, 특히 이 무토가 오면은, 여름에 무토는 물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니까, 이때는 안 좋습니다. 특히 요, 기토도 안 좋고요. 왜냐하면 기토는 기토 타김 되죠. 물을 흐리게 한다 합니다. 자, 금생수. 이게 바위에서 내려오는, 나오는 맑은 물인데, 이 맑은 물을 흐리게 해서 그렇죠. 자, 이분 10대의 아버지, 아버님,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버지한테 심한 구타를 당했다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요. 자, 이분 20대의 무토 이때, 부인 미나를 만났는데, 미나한테는 이게 임자가 있었죠. 임자가 간이었어요. 큰 물이다 말이죠. 자, 이분한테는 이 무토가 들어올 때이 임자는 아주 좋습니다. 무토가 내 물을 다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큰 물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편재가 들어올 때도 이게 병화, 정화가 미월에 이 여름 이 사막 땅에 이게 물이 마를 수 있는데 이 정화 병화가 들어오면은 내가 만약에 신약한 경우에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르지 않는 물이니까
마르지 않는 여름물이니까 이 재성을 취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재성을 취하려다가 돈 때문에 골뱅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름에 이 임수는요. 자, 이분은 31살부터 서서히 내 일이, 내 활동이라 할까요? 자, 이게 식상이 들어오니까, 자, 지시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천간에 뜰 때 내가 좀 많은 활동을 하죠. 특히 무토가, 아, 갑목이, 갑목은 양이니까요. 자, 활동 영역이 커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름에 물이 들어올 때는 이 물은 또 특히 여자한테 돈을 뜻하고 남자한테도 물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이 여름에 또 물은 돈을 뜻하죠. 자, 이분 말년에 많은 돈을 지니게 되겠습니다. 자, 이분 부인이 17살이나 많으니까 과연 부인과 함께 할까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신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한테 물어보지가 않았으니까요. 임의를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이분 빨간 게 재성이죠.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공식적인 부인입니다. 자, 이 연주에 있다는 말은 이 초창기에 한 20, 30대 결혼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미 속에도 이 정제가 있어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는 여자고요. 자, 이분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근데 이분 간이란 것은 내가 주어진 그런 일거리라 할까요? 문제거리라 할까요? 뭐 직장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식상이 사주에 없기 때문에 이 일거리를 내 편으로 만들었어. 인수는 내 편으로 만든단 말이죠. 내 편으로 만들었어. 분란 없이 부부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살부터 지시에 또 상간이 들어오죠. 식신. 자, 51살에는 천간에 또 상간 식신이 들어오고요. 아마 이거는 내 작용에, 내 행동에 의해서 간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요 문제거리를 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을이 들어올 때에는 요 신금에서 금금목을 당해서 힘을 못 쓰겠죠. 그 힘쓸 수 있는 글자는 요 갑목입니다. 이 갑목은 신금은 갑목을 처지는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요 갑목도 요 지시에 신금이 내 배우자 자리에 신금이 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갑목도 그렇게 활개를 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거의 뭐 전기톱 같은 그런 강한 이 인성이니까요. 이 갑목도 이 눌러앉히는 못하겠습니다. 이 10년 대운이니까요. 이분 이 사주대로 사시겠습니다. 자,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잘 해로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